네, 2부에서는 서너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객석에서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새롭게 함께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신 선창국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승영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박사님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기관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기관이고 그 안에 있는 지진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행하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많이 보신 그러한 지진을 관측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그 자료가 생산되면 여기 계신 홍태경 교수님이나 이렇게 지진학자들이 갖다 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실제로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다가는 내진 설계를 위한 어떤 기본 자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태경 교수님 3강에서 들으신 북한 핵실험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지진 계획이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지진 조기 경보나 아니면 주요 시설물에 지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실은 원자력 비상대책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질 때 먼저 건설, 운영 허가 전에 반드시 이제 안전성을 잘 확인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 허가, 또 뭐 건설 허가 등이 발령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안전하게 정지되고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것이 저희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비상이 났을 때 주민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마 그 강연자분뿐만이 아니라 패널분 두 분께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그런 기관에서 나와주셨기 때문에요. 아마 나중에 질문거리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강연, 홍태균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잠깐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4강까지 듣고 싶었고요. 4강이 실제로 재밌는 내용이 많았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되게 강연만 하셨거든요. 네, 뒤쪽은 좀 활용하는 분야, 우리 가까운 분야가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굉장히 우리의 직접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처럼 이제 지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홍태인 교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일반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연구, 최근에 또 경주 지진 관련된 여러 가지 소견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굉장히 요즘에 관심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절한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나라 동해안에 원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에서는 강연자와 패널 그리고 카오스 재단 사회자가 사전에 선정한 세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아마 첫 번째 주제는 지진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지진과 원전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마침 오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한가요?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겠구나. 또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쪽 면만 부각을 해서 방송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모든 발전소는 이미 이제 부지 선정 단계부터 단층 조사하고 또 필요시에 내진 설계에서 반영을 하고 또 그렇게 건설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정말로 큰 지진이 왔을 때는 원자로가 안정되게 정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원자로가 정지됐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안정된 정지가 됐을 때는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동일본 대지진을 살펴보면 실제로 약 2만 명 정도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그게 지진과 쓰나미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전 파손이나 방사선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20km까지 소개를 했고 또 그 아직까지 그 주민들이 돌아가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후쿠시마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그 좀 낮은 지대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나미에 취약했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눈에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5호기하고 6호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에 잘 견뎌냈습니다. 지진에 잘 견뎠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이 굉장히 노후 원전이 60년대 지어진 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비등형 경수로 BWR 형태인데요. 이제 거기에는 격납 건물이 작고 그다음에 그 전기 발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냉각 기능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1978년 9년 이때부터 운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격납 거울이 굉장히 크고 전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여유도가 상당히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압 경수로 PWR하고 그다음에 중수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대사고 대처 능력은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보강 조치를 또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고리 원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쓰나미에 대한 위험도가 우리나라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고리 원전의 해양 방벽을 굉장히 높이 쌓았죠. 그다음에 이제 방수문을 다 설치를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의 제일 위험한 상황은 전원이 공급이 안 될 때입니다. 내부 또는 소 내외에서 전원이 상실될 때 그때 즉시 이동형 그 발전기가 와서 전기를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이동형 그 발전기가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 폭발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소를 바로 다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재결합기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상계획 구역을 옛날에는 8에서 10km인데 지금 20에서 30km까지 확장을 해서 정부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뇌리에 박힌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 활성단층. 사람들이 이제 왜 원전들이 활성단층 가까운 곳에 그렇게 많이 지어져 있나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에서는 그 활동성 단층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활동성 단층이 부지 안에서 발견이 되면 당연히 부적합하게 됩니다. 허가가 안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활동성 단층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근처에서 발생하는 최대 지진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진에 안전할 수 있게 튼튼하게 짓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법 중에 그 내진 설계를 요구한 그런 법이 가장 먼저 1960년에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지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동 중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원전들은 더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 후쿠시마 바로 이후에 그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계통들은 다 7.0까지 보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사업자들이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타 다른 안전 관련 계통도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진 또 다른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대비해서 안전하게 건설되고 또 공학적 안전 설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확인해서 잘 준비를 또 계속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는 선창국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는 6.5 기준인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2018년까지 7.0으로 내진 설계를 보강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강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아는 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가속도를 고려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 분들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그런 데 이제 기관에서 규모로 약간 러프하지만 약간 거칠지만 규모로 환산을 해서 그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규모 형태로 봤을 때 한수원에서 제시하는 그 규모 6.5 지진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중에 제일 단단한 땅 안반이라는 단단한 암석을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0.2G라는 가속도 기준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기준 그 설계 가속도 수준이 0.2G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원자력 시설의 주요 시설물들은 0.2G를 넘는 여러 가지 안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국형 원자력 내진 설계 기준을 0.3G로 올렸습니다. 그걸 환산해 보면 약 주부 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0.3G에 대해서 기존의 0.2G로 설계된 원전들도 다시 재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시설물들, 뭐 그 중에는 원자로 건물도 있겠죠. 주요 시설물들은 그 성능 수준을 만족하더라라고 하는 게 평가하신 분들의 어떠한 기본적인 그 평가 결과였고요. 그러나 그 0.3G로 점검을 해봤을 때 주요 시설물들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개통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개통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진동성도 평가하고 해서 안에 설치를 하긴 하지만 기존의 0.3G 수준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0.3G 수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서포터도 뭐 늘리고 그런 형태로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0.3G 수준에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보일 걸로 보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결과는 또 확인하면서 자료가 공유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앞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실은 원자력발전소가 활성단층 주변에 있다기보다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활성단층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활성단층이 적다는 건 아니고요. 원자력발전소라는 주요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단층에 관련된 조사를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 뭐 서울을 포함해서 대도시 지역들도 활성단층에 관련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활성단층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그 단층에 관련된 정보가 여기 계신 여러 그 뭐 일반 분들께서 뭐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뭐 이렇게 홍태영 교수님 같은 지진학자나 또 그 주변에 계신 어떤 지질학자들 그런 분들께서 여러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여서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승영 박사님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비상대책실에 근무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을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자체나 우리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원전에서 비상이 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을 빨리 완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비상이 났다고 해서 막바로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비상을 초기 단계부터 백색, 청색, 적색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백색 비상이라는 것은 방사선 물질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원전 또는 건물 내부에만 국한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색 비상들은 방사선 물질이 나오더라도 부지를 벗어나지는 않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적색 비상은 실제로 해결료가 녹기 시작할 무렵에 혹시 뭐 지속적으로 사고 지속되면은 방사선 물질이 부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적색 비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적색 비상이 발령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원전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빨리 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소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다 되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방송을 잘 듣고 정부의 조치에 잘 따라주시면 되는데 비상이 나면 그럼 정부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이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미 원전 주위에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방재센터를 다 지어놓고 비상시에는 거기다 지휘본부를 꾸리게 됩니다. 약 200명가량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치 결정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소개를 하거나 또는 옥내 대피를 하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은 지자체에서 대책본부를 또 꾸려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가 저희들한테 줬던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 대응에서도 근데 후쿠시마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은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비상시의 조치들을 결정하지 않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사선 때문에 피해는 없었지만 너무 급박하게 계속 2km, 3km, 10km, 20km 이렇게 소개 구역을 넓혔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혼동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이후에 비상계획 구역을 8에서 10km에서 20에서 30km 넓히면서 이제 원전에서 5km까지는 그 예방적 보호 조치 구역, 사전에 주민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20에서 30km까지는 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 이렇게 해서 정부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잘 갖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이전 단계 적색 비상이 바로 발령되면 즉시 주민들을 5km 이내 주민들을 바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 뭐 표준,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들을 다 가지고 있고 원전 지자체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치에 따라서 잘 대응해 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역시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궁금증만큼이나 불안했던 부분도 조금은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홍태균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요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수많은 역사 기록 속에 그 지진 사례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진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진의 규모를 어떻게 현재에 와서 측정을 하는지 파악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진공학자이신 선창국 박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홍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에서 오늘 강의하신 것 중에 명종이 주인공이긴 해도 그 명종 이전에 중종의 중종시대의 역사 기록을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중종시대에 발생했던 역사지진을 평가해보니까 명종 제 즉위 1년 차에 발생했던 피해 기록보다 피해가 상당히 컸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은 여기 계신 홍태인 교수님 같은 지진학자들이 주로 해주시고요. 지진학자분들도 역사 사료라는 게 지금처럼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 지금 수준보다는 다소 이제 넓은 범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학자분들은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량화하면서 정리하는 중에 어떤 개인 차이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역사지진 평가할 때는 보통은 한두 분이 하진 않으시고 여기 계신 이런 전문가분들이 여러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계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종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피해 기록 자체를 그 피해의 수준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도 수준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약 8에서 9 정도로 환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슬라이드에서 언급하신 명종 즉 1년 차 때 그 정도 진도는 약 8 정도로 추정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역사 기록상에서 그러한 진도 8에서 9 정도 되는 진도가 10여 회 이상이 있습니다. 뭐 과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그리고 홍 교수님께서 그 언급해 주신 몇 가지 피해 기록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도성에서의 성첩 붕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처럼 공학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성첩 붕괴 또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당시에 고증을 통해서 역사학자들 그 다음에 건축 역사 건축학자들의 고증을 통해서 성첩 등 관련 피해 기록들 토대로 그 실물들을 그대로 모사를 합니다. 다시 실제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에서 시공한 그 당시에 그 구조물 내지는 건축물들을 우리가 앉아있는 이렇게 이 무대처럼 큰 곳에 큰 테이블에 올려놓고 흔들리는 테이블입니다. 쉐이킹 테이블이라고 하는 진동대에 올려놓고 똑같이 모사해서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그 성첩이라든가 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지 역사문헌의 그 기록과 비교를 해가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불행히도 거기에 입력하는 지진, 진동을 일으키는 지진은 당시의 기록이 아니겠죠. 거의 다 국외의 주요 지진들을 여러 가지 단계별로 가공을 하거나 그 수준을 높여가서 그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주 지진 9월 10일에 발생한 지진은 우리에게 상당한 큰 규모의 지진 기록을 남겼고 물론 일부 피해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행하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경주 지진의 기록들도 앞으로 우리가 지진공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지진 기록을 토대로 한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그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지진공학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진공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혹은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는지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공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행히도 지금 홍 교수님은 지진학이라는 좀 진원,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또 전파되는 부분을 하시고, 저는 거기에서 지진공학 상부 구조물, 이렇게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주요 시설물도 올려주는 그런 정보를 생산하는 공학자인데요. 최근에는 과거에는 어떤 내진 설계를 할 때 뭐 몇 가지 두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규정만 있었습니다. 성능 목표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성능 수준 자체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진,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큰 지진에 대해서는 본인이 허용한 수준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그 부분을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좀 더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평가하고 접근을 하면 좀 큰 지진이 발생해도 그걸 일부만 수리해서 다시 써야겠다라는 수요가 발생을 했고, 그게 일종의 성능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정밀하게 설계하고 일부 비용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좀 더 들여서라도 큰 그 어떠한 내 성능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다분화된 성능 기반 설계 부분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능 기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법적으로 구조물이라든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법은 좀 어느 정도 고급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적용해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 그리고 땅의 특성을 모르면 결국은 그 자체의 어떤 투자 가치가 희석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홍태 교수님처럼 지진학을 하시면서 그러한 지진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나라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정보, 그러니까 땅에 관련된 정보를 또 정확히 알아야만 상부 구조물의 어떤 성능 수요가 있어도 그걸 원만하게 잘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진공학이 앞으로 그 지진학과 같이 융합해서 가야 될 그러한 길들이 많이 열려 있고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강연 시간이 더 있으면 뒷부분에 지진학이 지금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나를 굉장히 잘 설명을 홍대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뭐 우주 사진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학을 홍보하시는 시간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못다 하신 얘기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지진이 발생하는 원리라든가 우리가 지진 파형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단층이 서 있는지, 어떤 자세인지, 어떤 정도의 큰 단층이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와 이 경주 지진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 지진학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화산 연구에서도 적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이제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이 더 있었다면 아마 4강에서 보여드릴 것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 테러범에 의해서 폭파되고 그 다음에 이 무너진 기업들이 생생한데요. 당시 그 비행기가 언제 충돌하고 그 다음에 그 충돌했을 때 이 건물이 받은 에너지는 얼마인지를 산정하는데 주요하게 이용됐던 게 바로 지진 기록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은 캠코더로 비행기가 충돌하는 게 딱 보이고 그때 시간이 밑에 나오는데, 당시 그 시간은 우리가 이른바 지금 활용하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하는 GPS 시간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그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는. 그래서 당시에 비행기가 이렇게 납치되고 어떤 건물에 충돌하고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없었는데, 당시 그 기록들이 다 지진계에 남아있습니다. 이 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할 때 그 충돌에서 발생한 지진 파형이 근처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 부설된 지진계에 다 기록에 남아있었고요. 그 기록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에 언제 충돌을 했고 몇 분 만에 건물이 붕괴되고 하는지를 다 그 자료를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뉴욕타임즈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가 당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충돌했을 때 몇 시 몇 분 언제 일어났는지를 제일 먼저 이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연구하는 분, 그분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인이신데요. 김원용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컬럼비아 대학의 지진계를 관리하고 계세요. 그분께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기사화되고 했는데 그렇게 최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또한 또 다른 그림에서는 이 트럭에 우리가 이제 그 폭발물을 싣고 테러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폭발물을 싣고 건물에 충돌했는지 나중에 지진 파형을 가지고 역산을 해내면서 테러범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폭약량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데도 활용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 과거 연구 중에는 이제 천안함 폭침의 증거로 이제 지진 파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연구 논문을 실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던 정확한 시간, 그 다음에 이게 해양에서 폭침한 증거라는 것들이 발표가 돼서 미국 이제 지진 학회지에 실렸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를 재해석하는데 지진학이 확장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제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또 지진학을 쓰고 있거든요. 그 외계 행성에 지진계 하나만 갖다 놓게 되면 그곳에 일어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도 지진계로 측정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하게 되면은 그 잡음들이 다 지진계 고르스라인 남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스피드로 이 바람이 불고 지나갔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행성 연구 등의 다양하게 지진학이 확장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지진학의 영역은 보다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제가 국내 지진학자나 지진공학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혹시 뭐 강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학생분이 계시면 국내 최고의 지진학자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요. 그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긴급재난 문자 메시지 가지고 말들이 좀 오고 갔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한 게 일본은 지진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주는데 한국은 지진 발생 몇 초나 몇 분 후에 왜 문자를 보내주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선창곤 박사님께 일본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좀 개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께서 앞에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뭐 일부 약간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에는 크게 뭐 우리가 이해하는 지구과학 시간을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앞에 피파라는 파가 들어오고 뒤에 큰 그 진폭 형태로 S파 그리고 지표면 가까운 데서는 역시 그 바로 인접해서 표면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의 규모라든가 그런 걸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지진파 중에서 뭐 뒤에 S파분의 제일 큰 진폭을 보통 토대로 해서 지진의 규모를 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과거 미국 그 서부에서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했던 방법인데 만약에 우리가 있는 도시 밖에 어떤 지진이 발생할 것 같은 단층이 있고 그 단층 주변에서 지진을 관측하게 되면 피파만 가지고 피파가 먼저 평상시 잡음 수준보다 좀 큰 피파가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지진이 발생했고 그쪽으로 전달될 거라는 걸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지진 관측망도 또 많이 확충이 됐고 앞에 피파와 에스파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피파를 가지고 다소 약간 좀 어떤 식으로든 불분명할 수는 있지만 피파를 토대로 먼저 규모를 산정하고 그 정확한 위치를 산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그 밖에 있거나 또는 뭐 대도시나 산업시설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피해를 실제로 받게 되는 에스파나 표면파가 오기 전에 미리 수초에서 10여 초 이상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상청도 2015년 작년이죠. 작년 1월 이후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외에서 이제 본격적인 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본 지역과는 다르게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50초 이내에 주요한 관계자들, 주로 이제 지자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여 이상 동안 그러한 조건이 부합하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 7월이죠.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울산 앞바다 지진은 해양에서 발생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을 지진계가 만약 관측을 했다고 하면 내륙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알려줄 수 있었겠죠. 당시에 그래서
50초 이내, 50초 이 훨씬 이내, 약 30여 초 좀 못 돼서 초기에 관계자들한테 일단 알림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다만 알림 서비스라는 게 초기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에 분들은 일반 저희 상용망을 쓰다 보니까 앞에 분들은 좀 빨리 받으실 수 있고 뒷분들은 좀 늦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일반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기 경보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외에서 하는 형태로 진화할 그 어떤 고도화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관측망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결부해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연구개발을 더 병행이 돼야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초 만에 하는 부분들은 몇 개의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10초 만에 했을 때 그거를 어떤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10초 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정보망 체계의 상위 규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공중파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도 그러한 정보가 제일 먼저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내용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하면서 분명히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를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일본 기상청에서 조기경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약 10% 정도는 에러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폴스 알람이라고 해서 좀 오후 경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본 기상청장이 수차례의 어떤 대국민 사과도 했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원전 사고에 대해서도 조기경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다른 자연재해나 원전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원전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많은 그 시스템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지진이 발생을 하면 조기경보가 바로 발령이 되고요. 또 기타 다른 뭐 이상 징후가 있을 때도 바로 원자로 근처에는 그 우리가 MCR이라고 합니다. 주제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적절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규제기관에서는 이거 독립적으로 그 안전 변수들을 가져다가 그 실제로 지진이 나게 되면 독립적으로 그 지진 현황을 알 수 있고 또 원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갑자기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메시지를 관련자들한테 다 발송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원자로 갑자기 중단이 됐을 때 원인이 있겠죠. 갑자기 중단이 됐을 때 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소 내외 정전이 됐을 때 그럼 빨리 디텍트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자로 내 어떤 방사선이 이상징후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바로 알람을 세팅을 해서 바로 인지가 되면 모든 담당자들한테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제는 알람이 울리고 나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알람이 울렸다고 해서 바로 비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주시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원자로가 안정되게 정지가 되어 있느냐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사고가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뭐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행동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이게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보호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도에 굉장히 많은 방사선 감시가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뭐 지자체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거의 뭐 140~150개 정도 다 설치를 하고 있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그 감시기도 다 모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서 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소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 발전소에서 그 사고가 나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을 이 변수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발전소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또 방사선 물질들 얼마만큼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예측하고 또 기류 분석을 해서 피해 지역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 오톰케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미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그 우리가 아다모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